보름 앞으로 다가온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봉축 점등식이 열려 불교의 화정 정신을 바탕에 둔 포용의 정치를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단기 출가에 나선 9명의 청년 행자들과 함께 108배 정진을 하며 출가의 의미를 전하고 격려했습니다.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김제 금산사의 새 주지 후보에 화평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TBS가 올해로 개국 34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방송 포교를 선도하는 언론 매체의 위상을 거듭 확인하며 새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TBS 뉴스가 오늘부터 첫 선을 보이는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획 리포트. 오늘은 매월 고령의 환우들을 위로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 법회를 열고 있는 대구 감로봉사회의 미담을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보름가량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봉축 점등식이 봉행됐습니다.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불자 정치인들은 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화쟁 정치를 바탕으로 포용의 정치를 구현하길 기원했습니다. 이현서 기자입니다.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각 불밝힌 봉축탑이 국회 잔디광장을 환하게 비춥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보름가량 앞두고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가 봉축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란 봉축표 아래 불자의원들은 부처님 가르침만큼이나 밝고 선명한 불빛 아래에서 화합의 정치를 선언했습니다. 여의도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 또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분들, 우리 국회에 드나드는 많은 분들이 이 등의 불빛을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부처님이 염원하셨던 정토 세계를 만드는데 우리가 얼마나 서로 노력하고 힘을 합쳐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점등식의 봉축탑은 국보 제6호 충주 탑형리 7층 석탑을 본따 조성됐습니다. 점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등 한국불교 종단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또 국회 정각회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박찬대, 서영교 의원과 개혁신당 임원욱 의원 등도 함께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길 주문하면서 5월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정치가 실현되길 기대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공양하는 한 개의 등불은 만 개의 등불보다 값지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펴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봉축탑에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저출생과 저성장, 고물가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법을 부처님 가르침에서 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국회가 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래서 모든 걸 다 얘기하되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합의해서 시행하고 그 다음에 또 토론하고 이런 문화가 22대 국회에는 좀 만들어지는데 우리 정각회원들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각회는 봉축탑 점등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이 펼치는 종단불사 천년을 세우다를 위한 기금도 전달했습니다. 희망 가득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여야 불자 의원들의 발언이 담긴 봉축탑은 오는 23일까지 민의의 전당 국회를 밝히게 됩니다. BBS 뉴스 이현서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2대 국회에서 서울 마포을 지역에 당선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화합의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총무원 청사에서 정 의원의 예방을 받고 정치인들은 여당과 야당을 떠나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국민이자 한 식구라며 내부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배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민심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한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우선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양자회담을 언급하면서 20분이면 갈 거리를 700일 걸려서 갔다는 이 대표의 말을 인용해 소통을 더 자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4월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당선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예방을 받고 국회 불자모임 정각회의 활성화를 주문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어제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 의원에게 각 정당의 불자 의원들을 만나 원활하게 정책을 조율하고 정각회 활성화에도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22대 총선에서 이 의원의 득표율이 60% 이상인 것을 언급하며 어딜 가든지 열심히 잘할 역량이 있다며 전체를 보고 방향을 설정하는 통 큰 정치인이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지역구 서대문 내의 사찰과 스님들에게 많은 격려를 받았다고 화답한 뒤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국회를 다시 힘있게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30이 넘지 않은 청년 9명이 조계사에서 5박 6일 행자 생활을 체험하는 단기 출가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들 청년들과 108배를 함께하면서 집착된 마음에 벗어나는 것이 바로 출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9명의 청년들이 6일간의 출가를 위해 합장을 하며 도량에 들어서자 불자심인 외국인 관광객들이 꽃비를 뿌리며 환영합니다. 부모들은 성인이 된 자녀들이 스마트폰 등 개인 물품을 뒤로하고 여법하게 행자복을 갖춰입고 출가에 나서는 순간을 복잡한 심경 속에 함께했고 어릴 적 처음으로 걸음마를 떼고 엄마 아빠를 말하던 날의 뭉클한 기쁨만큼이나 오늘 부처님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발심 출가에 나선 남행자 4명과 여행자 5명은 부모의 은혜를 되새기며 이제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과 스승님 그리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음 없이 큰 은혜를 입었음을 잊지 않고 부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자비의 바르침을 받들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 화합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5월 4일까지 이들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과 교육, 선명상 등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며 초발심을 더욱 굳건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에서는 초발심지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발심할 때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배우고 수행생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심한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 제자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출가 이튿날 이들은 새벽 예불 이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108배를 함께하며 본격적인 하루를 열었습니다. 총무부장 성화 스님 등 집행부 주요 스님들과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한 조계사 사부 대중이 함께했습니다. 108배 후 진우 스님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 교수와 친구의 추천으로 수행을 잘하고 싶어서 등 다양한 출가 사연을 경청하며 출가에 진정한 의미를 설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된 마음, 그게 출가의 진짜 이유예요. 그게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뭐 불만, 불평, 또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에서 벗어난다. 한국불교 1번지의 청년 대학생 발심 출가는 출가 활성화 전법, 선명상 보급 등에 더욱 전력하겠다는 우리 불교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뉴진 스님으로 인기몰이 중인 개그맨 윤성호 씨와 만나 새로운 불교를 함께 알려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최근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흥행에 크게 기여한 윤성호 씨에게
염주와 헤드셋을 선물하며 격려했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은 MZ세대와 국민들 모두 마음의 불안이 크다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병폐 해소를 위해 선명상을 보급 중에 있다며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유진 스님이 이제 활발한 그런 이제 그 젊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면서도 네.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네네네네. 그런 요소들을 가미를 잘 해주면 네네네.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이제 사라지는. 아유.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홍대선원 준한 스님과 꽃스님으로 알려진 범정 스님 등을 모아 MZ세대를 위한 전법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열려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저도 이제 하기 힘든데 그래도 우리 또 진우 스님께서 또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저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륵도량으로 잘 알려진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김제금산사 차기 주지 후보로 화평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당초 복수 후보에 등록 후 경선이 예상됐지만 교구 대중의 공의가 모이면서 사실상의 만장일치 선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금산사 차기 주지 후보를 뽑는 산중총회 현장. 산중총회 의장이자 교구장 일원 스님이 화평 스님의 당선을 선언합니다. 금산사 주지 후보자에 화평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사부대중이 처형기념관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차기 주지 후보로 화평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후보자 1인의 경우 성원과 상관없이 만장일치로 후보자를 뽑는다는 산중총회법에 따라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당초 현 주지 일원 스님과 금선한 주지 덕산 스님이 후보 등록을 마쳤지만 선거 없이 공의를 모으자는 원로 스님들의 뜻을 받아들여 두 스님 모두 산중총회를 앞두고 후보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화평 스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교구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부대중의 뜻을 받들고 소나비 약속한 정책을 실현하면서 교구의 화합과 발전, 나아가 전국 불교와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 그간의 경험을 통해 교구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무행정 26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나 하심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며 교구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복지와 환경, 행정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화평 스님. 교구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침체돼 있는 전북불교의 발전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 공익 미디어 BBS가 개국 34주년 기념식을 열어 새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BBS는 어제 서울 본사 법당에서 이사장 덕문 스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함께한 기념식에서 방송 포교를 선도하는 언론 매체 위상을 굳건히 다져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방송국 설립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만공회 이름으로 BBS를 후원해 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오랜 염원인 사옥 건립과 방송 포교의 양적 질적 성과를 내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불교방송의 오랜 염원인 사업건립과 방송포교의 양적, 질적 확대에 있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즐겁게 일하고 보람있게 일하고 일한 만큼 개인 개인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은 직장으로 BBS 불교방송이 거듭나는 것이 또 성기홍 BBS 사장 직무대행은 광주지방사 신임 사장에게 임명상을 수여한 뒤 인사말에서 가족이 자랑스러워하는 방송,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직장을 만드는 데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BS는 이번 개국기념식에서 만공회 자문위원장 자용 스님을 비롯해 회사 발전과 대외적 위상을 높인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시상하고 격려했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이 펼쳐지는 5월을 기해 BBS 뉴스가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획 리포트를 마련했습니다. 5월을 여는 BBS 뉴스 기획 리포트의 첫 테마는 세상에 훈훈함을 안겨주는 미담인데요. 오늘은 고령의 환우들을 위해 병원을 찾아 법회를 마련하고 있는 대구 감로봉사회의 활동을 전합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이 아기 부처님을 씻기는 관욕의식을 행합니다. 가족의 생일을 축하하듯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며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을 찬탄합니다. 법회를 주관하는 스님은 참석한 25명의 불자 환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건강을 축원합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법문도 그림을 곁들여 쉽게 진행합니다. 대구 감로봉사회가 최근 대구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 마련한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의 모습입니다. 스님 보면 너무 반갑소.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옛날에 당신이 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하신가 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부처님 얼굴 뵙고 스님 만나고 반야심경이라도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 시간에 큰 위안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불자 자원봉사자들도 법회를 준비하고 진행을 도우며 부처님 오신 날 사찰을 찾지 못할 어르신들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라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분들에게 부처님 말씀도 전하고 저희 준비한 소소한 간식도 전해드리면서 저희 상당히 어르신들이 거기서 큰 만족을 느끼십니다. 지난 2022년 결성된 대구 감로봉사회, 동화사 부설 자비원을 비롯해 요양병원 네 곳에서 매달 한 차례 법석을 마련해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5명의 지도법사 스님과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환우들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 스님들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가는 것이 진짜 자비보살행이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안고 있는 불자 모임인 대광불자회 지원도 대구 감로봉사회 활동의 하나. 지도법사 스님들이 돌아가며 매주 금요일 봉행되는 대광불자회 법회에 참석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불자회의 다양한 행사 지원에도 힘을 보탭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장례식 무료 연불 봉사 활동도 전개하며 불자들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병원을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법사 스님들도 모질리니까 또 추가 지원도 계획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 교육과 또 보수교육을 포함해서 더 늘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조계종 포교원이 인증한 승가결사체 25곳 가운데 하나인 대구 감로봉사회.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전법에 앞장서면서 우리 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천안불교사업연합회가 지난달 29일 봉축탑 점등식을 갖고 천안충무병원 앞에 마련된 봉축탑 등에 불을 밝혔습니다. 행사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회장 점등 인사와 내빈 축사, 점등순으로 진행됐으며 천안 각원사와 성불사 연합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등불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두루두루 세상을 포용하는 빛이 되고 또 우리 70만 천안 시민들에게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도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우리가 등불을 밝힙니다. 한편 천안불교사업연합회는 오는 11일 오후 6시 천안역 동부광장 특설무대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봉축 법요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양평의 수행 포교도량 태고종 천인사가 대웅전 등 주요 전각을 새롭게 조성해 수도권의 기도 수행 도량으로 거듭났습니다. 양평 천인사는 4년간의 불사를 마치고 지난달 28일 대웅전과 삼성각, 용왕전, 정각 중창불사 낙성식을 봉행했습니다. 천인사가 한국 불교와 태고종 그리고 양평의 불교를 이끌어가는 중심 도량이 되고 천남 불자들의 정신적인 기우처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천인사 주지 도인 스님은 수행자로서
왕성한 전포포교 원력을 겸비하셨고 국내외를 거쳐서 다양한 수행 능력과 뛰어난 가피력으로 포교에 진력하셨으며 대중에게 행복한 자비 나눔을 일깨우며 많은 활동을 하신 바 있으십니다. 양평 천인사 주지 도인 스님은 태고종 경기 동부교구 종무원장과 태고종 사회복지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지난 2007년부터 주지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서울 조계사에서 단기 출가에 나선 9명의 청년 행자들과 함께 108배 정진으로 아침을 열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 출가 인구도 함께 줄어드는 현실에서 진우 스님이 직접 나서 출가의 의미를 되짚고 격려했다는 점에서 행사의 의미가 참으로 큰데요. 미래 불교 인재들에 대한 종단 지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침체된 청년 포교의 새 발음을 일으키고 불교 중흥의 든든한 버팀목을 양성하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1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